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내일은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도내 여러 기관에서는 맞춰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어린이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린이날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모든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자 전용 다리인 금강 보행교가 개통을 하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봄 여행 떠나볼게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세종시. 여행자들을 위한 명소들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다리인 금강 보행교와 함께 도심 곳곳을 안내해줄 2층 버스까지 세종시의 다채로운 빛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두루 갖춘 세종시로의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이렇게 활짝 핀 봄꽃처럼 세종시에 아름다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하늘에서 보면 푸른 금강의 거대한 돋보기 혹은 도넛을 걸쳐놓은 듯한 이곳은 세종시의 새로운 명물 금강보행교입니다. 제가요, 금강보행교 처음 와봤는데 다리 하면 이렇게 젓가락처럼 일자 다리만 생각했는데 둥그런 모양이고요.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금강보행교는 1446m로 되어 있는 국내 최대 원형 보행교입니다. 도시의 컨셉을 받아들여서 가운데를 비우는 모양을 만들어서 환상형 구조의 교량으로 설계했습니다. 상부는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는 자전거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자전거들도 편하게 달릴 수 있고 사고 네. 위험도 적겠네요. 네. 금강보행교에서 가장 뛰어난 뷰를 자랑한다는 전망대부터 올라가 봅니다. 와, 여기 완전 비맛집인데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높이 34m의 전망대로서 많은 시민들이 SNS로 사진을 올리고 계신 곳이고요. 금강과 세종시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금강보행교. 다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개장 후 일주일간 1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도로만 다니다가 강 위에서 있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다니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 360도로 이렇게 쭉 다 세종도 둘러볼 수 있고 산책하고 강아지도 올 수 있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다리 곳곳에는 산책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공간들이 꾸며져 있는데요. 숲속 작은 연주회라는 이름의 쉼터에서는 실로폰을 두드리며 즉석 연주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나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어? 얘들아, 뭐 재밌는 거 있어? 뭐가 보여? 투명유리 바닥을 통해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의 모습도 내려다 보입니다. 와, 다 보인다.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유, 다리 힘이 풀리네. 오래 못 보겠다. 무서운데? 어, 무서워. 커다란 하트가 눈길을 끄는 이 나무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에서 화면에 띄워볼 수도 있습니다. 야호! 예쁘게 나왔다. 조성달을 연상시키는 색다른 그네에 앉아 강바람도 즐겨봅니다. 마당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금강보행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곳곳에 조명들이 멋스럽게 불을 밝히며 화려한 빛의 세계를 연출합니다. 우리 도시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가 싶어요. 산에 올라온 것 같이 기분이 좋고 세종의 명물이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이번엔 세종시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나봅니다. 탑10 2층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달리는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시에 2층짜리 버스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입한 2층 버스는 전국 최초로 관광 안내소 기능과 도심 시티 투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대중교통으로 관광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버스의 1층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관광 안내소라고 해서 책자 정도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안내소인데요. 마음에 드는 세종의 명소를 골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요. 네, 어디 갈까요? 커버원. VR을 통해 세종의 명소를 간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감 난다. 와. 하지만 시티 투어 버스는 달려야 제맛이죠. 높은 곳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도심 곳곳을 신나게 달려봅니다. 와, 신기하다. 저 2층 버스 처음 타보거든요. 여행 온 것처럼 기분이 막 들뜨네요. 와, 신기하다. 시티투어 버스는 세종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차례로 지나게 되는데요. 세종호수공원을 비롯해 대통령기록관, 세종수목원, 금강부행교 등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훈민정음을 단수한 연도가 1446년이래요. 그거 따서 그렇게 만들었고. 기왕이면 단순히 관광지만 보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걸 좀 느끼게 가고 가시게 하시게 하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월 22일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 버스를 처음 타보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2층이니까 좀 더 시원하고 되게 환경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버스 투어를 마치고 세종시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똑같은 거 없나? 왜 신기한 거 같지? 카페 아닌 것 같아. 꽃도 왜 이렇게 많아? 마치 숲속에 들어선 것처럼 온통 초록의 식물들과 꽃들이 싱그러움을 안겨주는데요.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네, 맞게 찾아오셨고요. 여기는 그 맛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공간, 도심의 빌딩 숲 사이 비밀의 정원에서 맛있는 한 끼와 특별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인테리어가 굉장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분위기 때문에 음식 먹기도 전에 기대가 엄청 돼요. 첫 번째 메뉴는 생 연어와 함께 버섯과 토마토 등이 올려진 연어 플래터입니다. 소스하고 네. 이제 저희가 곁들여가지고 드시면 좋은데 어른부터 아이들도 굉장히 입맛에 많이 맞춰서 좋아하고요. 네. 네, 그런 음식입니다. 화이트 발사믹 드레싱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주홍빛 연어와 초록의 채소들 그리고 빨간 토마토의 컬러풀한 색감이 더욱 살아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상큼해. 저희 셰프님이 레몬이라든가 과일도 7~8가지 섞어서 네. 내는 건데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더 있으실 네. 거예요. 이 소스가 굉장히 상큼해서 그런지 네. 일단은 눈도 즐겁고 입도 상쾌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잠자는 미각을 깨워줄 듯 파릇파릇함이 가득한 로메인 샐러드입니다. 로메인 샐러드는 마늘칩하고 네. 베이컨칩을 네. 갈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허브 오일을 이제 살짝 네.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아삭한 로메인이 통째로 올라가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소스를 부은 다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소스도 궁금했거든요. 이 크리미함 너무 좋다. 네. 약간 양파 맛도 나고 달달해요. 네, 제 소스가 굉장히 이제 저희들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가지고 크림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이 더 좋으실 겁니다. 다음은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언뜻 봐도 해산물 종류도 다양하고 면보다 해산물이 더 많아 보이죠? 제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꽤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해산물이 이렇게 풍성한 것도 처음 봤거든요. 네. 해산물 사이 숨어있는 면을 꺼내보니 소스를 와.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 먹음직스러운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하나도 안 느껴요. 근데 제가 먹었던 해물 파스타의 그 일반적인 소스랑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소스 자체가 토마토 오일소 오일 그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콤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그런 것을 특별하게 섞지 않았는데도 네. 뭔가 느끼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해산물 파스타에 이어 직접 반죽한 도우에 건강한 기운을 가득 담아낸 마르게리타 루꼴라 피자입니다. 그라나 파타뇨 치즈를 루꼴로 야채에다 올려서 네. 네, 만든 그런 거고요. 먹기 전에 치즈를 한 번 더 뿌려주면 그 맛이 더욱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상큼한 루꼴라와 고소한 치즈가 만나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와, 루꼴라랑 치즈 맛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방울토마토가 알에서 이렇게 터지면은 터지는 느낌도 또 아주 굉장히 특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바로. 터지면서 상큼. 네. 먹는 즐거움이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 몸과 마음의 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듯합니다. 제가 오늘 세종에 와서 멋진 풍경들도 보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까지 먹고 나니까 정말 힐링받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세종이 아닌데요? 젊고 새로운 세종에 오셔가지고 또 오셨을 때 저희 레스토랑 들려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새로운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제대로 입소문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행정도시로 출발해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난 세종시. 시원한 금강을 가로지르는 금강보행교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고요. 이국적인 2층 버스에서는 도심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르른 기운이 가득한 봄날, 세종시로의 봄나들이 어떠신가요? 몸이 불편한 베트남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의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반티 흐엉란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환한 봄날을 보내고 있는 반티 흐엉란 씨를 지금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반티 흐엉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4년이 되었는데 지과에서 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치과.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반티 흐엉란 씨의 일터입니다. 찬 거 먹을 때, 뜨거운 거 먹을 때 많이 아파요? uống những cái đồ nóng hoặc đồ lạnh về khi nhà thì có đau không? 베트남 출신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반티 흐엉란 씨가 곁에서 통역을 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베트남에서 양치는 관리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이랑 이민자 등은 의사 선생님이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분 태권도 열풍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반티 흐엉란. 한때는 군인을 꿈꿨지만 유학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실용 한국어과 공부했는데 2년 전에 우연히 한국 보건복지센터에서 하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공부는 받게 돼서 의료 쪽에 더 관심 많아졌어요. 네네. 베트남에서 온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지할 곳은 자신뿐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일한다는데요. 칫솔질부터 치아 관리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기말 đến ở bệnh viện có thông dịch viên người Việt thì em có thể hiểu hết được những gì bác sĩ nói cũng như là công dụng và cách để mình có thể bảo quản răng được tốt nhất. 또 다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오 không ạ? 나오. 아프대요. 가이 nói thế sao ạ? 안 아프대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내내 마치 보호자처럼 환자 곁을 지키는 주인공. 당장 치료가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을 만날 땐 제 가족일처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도 하죠.
연세가 제 아빠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잘 챙기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처음에는 그 설명한 때는 별로 지론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잘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잘 지로받고 있어요. 2020년 의료 코디네이터 공부를 시작해 지난해 6월 병원 식구가 된 한티 형란. 병원의 생기를 불어넣는 막내인데요. 특유의 맑은 모습으로 다른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냅니다. 좀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밝고 일도 정말 잘하고 야무지고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잘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할 따름입니다. 같은 환자들 우리가 진료하기 어려운데 지금 보면 난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정신없는 진료가 끝나고 주말을 맞아 친구들을 만나러 온 주인공.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예뻐졌다. 주인공과는 특별한 인연이라는데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서 같이 교육도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자신 있게 살고 있어요. 네. 친구들과 봄을 만끽하는 주인공.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달리 좋은 친구들이 많아진 판티 흐흑날 씨. 봄의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난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그 의료관 코디네이터 수업도 다니고, 평소에도 이제 자주 교류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많이 연습을 시켰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 수료증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없으면 제가 복귀했을 수도 있어요. 짧은 봄나들이를 마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요리를 준비하는 주인공. 재료는 짓고 있어요. 월남살 하려고요. 요리 좀 자주 해요? 네, 저 자주 해요. 고기, 볶음밥도 하고. 자신만만했던 수육,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요. 주인공의 표정이 알쏭달쏭하네요. 아, 이런, 너무 안 익었네요. 봤어요, 너무. 의욕이 너무 앞섰나요? 고기는 다시 삶으면 되죠, 뭘. 와, 우여곡절 끝에 예쁘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곧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곧. 기분 좋게 베트남 건배사도 외쳤겠다. 음식 맛을 봐야겠죠? 본인이 차린 음식을 정말 맛있게도 먹는 주인공.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밖에서 먹는 거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도 오세요. 알았어.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일단 한국인 친구 입에는 합격. 베트남 친구는 말없이 미소만 짓는데요. 맛있어. 맛있어? 많이? 조금? 많이 맛있어. 베트남 고향은 기억나서 그리고 베트남 분위기 생각나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건 판티 흑란 씨의 마음의 표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같이 베트남 음식 만들어서 외국인데 고향은 덜 보고 싶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족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언제나 그렇지만 한국에 생긴 새로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치과가 세계에서 2등 차지했는데 그래서 더 그 반전하게 배우고 베트남 가서 더 다시 알리고 싶어요. 이제 막 꿈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판티 흐영란 씨. 더욱 큰 꿈을 위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봄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충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농사짓기, 정말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흙마늘로 활기차고 멋진 창업농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긴긴 겨울이 지나고 싹트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뭐 하냐고요? 만물이 생성하는 봄을 맞아서 땅 위로 움트는 새싹을 표현했습니다. 저 배우자가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단양마늘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진호 후 가공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우리 농업의 현 주소와 내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녹색 쉼표 단양에서 신나는 농업인을 만나볼 텐데요. 자, 가시죠. 꿈을 심고 희망을 키워가는 귀농귀촌 1번지 충북 단양입니다. 이곳에서 만날 신나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농철을 맞아 두 농부가 분주하게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파랗게 올라온 작물들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살포하는 작업 중.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친환경 영양제라서 괜찮고 피부에 좋아요. 피부에 좋다고요? 네. 더 뿌려주세요. 더 뿌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와,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니까 농사가 한창이실 텐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막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영양제를 듬뿍 먹은 오늘의 밭작물. 넌 뭐니?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무슨 초면인데 눈을 감고 아라고. 이거 그냥 약간 파맛인데? 우와, 아니다. 이거 씹다 보니까 마늘 맛이 나요. 약간 알싸한 게. 매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양 마늘입니다. 석회암 지대인 단양에서 생산되는 단양 마늘은 맛과 향이 독특하며 매운맛이 타지역에 비해 강한 걸로 소문났는데요. 평균적으로 구가 균일하고 저장력이 뛰어나 이듬해 햇마늘 출하시까지 저장해도 맛에 변함없답니다. 아니, 잠시 마스크 한 번만. 어머, 마스크 벗으니까 더 어려 보이신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4살입니다. 어머, 동생! 오빠! 오빠! 왜 그래요, 누나? 아니,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햇수로 7년째 됐습니다. 27에 농업일을 선택한 신은석 씨. 아버지를 따라 귀농한 거라는데요. 7년이나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아버지에게 잔소리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아들 여기 봐요. 여기는 끝이 노랗잖아. 네. 이게 왜 노란지 알아? 영양제를 더 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이제 애들이 세력이 한 번씩 저기 5월달까지는 줘야 돼. 저는 뭐 새벽에 뭐 4시 반이나 5시면 일어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아들은 뭐 일부가 8시 돼서 나오니까 또 같이 일이 손발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갈등이 좀 있죠. 네. 딸은 손발이 안 맞아서 잔소리를 해야 하지만 마늘 농사를 짓는 아버지에게 그는 매우 자랑스러운 아들. 느리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아들이 든든하답니다.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오늘 비로소 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게다가 은석 씨는 마늘을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회사의 대표랍니다. 아니 마늘 먹여주신다더니 여긴 왜 듣고 온 거예요? 여기 뭐 공장이잖아요. 마늘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마늘이라고요? 에이 이거 까매갖고 다 썩은 거네. 이거 못 먹는 거잖아요. 눈 감고 아 해보세요. 아, 또 눈 감고 아 정말 쑥스럽게 아.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단양마늘로 만든 흑마늘이라는 겁니다. 쓰지도 않고 약간 달달한데 흑마늘은 이제 마늘이 오랜 시간 동안 증숙이 되면서 마늘의 아린 맛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마늘이 본래 갖고 있던 단맛과 새콤한 맛이 올라오게 되면서 유효 성분 또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네, 우리 나눠 먹어요, 대표님. 네. 맛있죠? 항온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름 정도 숙성시킨 마늘은 추출기를 통해 추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효소를 이용해 추출률을 높이고 있답니다. 제가 식품 분야나 농업이나 아예 문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명대학교나 충북농업기술원 같은 곳에서 코칭을 많이 받았어요. 기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자체적인 특허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충북 농업기술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석 씨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조 유통하는 단양의 대표적인 청년 농업인입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이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어떠세요? 혼자 잘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을 갖다가 다 수매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도 돈을 버시고 또 지역 그 어려운 저 농가들한테 도움도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대표님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돈을 많이 벌진 못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매출이 한 3억 5천 정도 발생했었는데 못 번다더니 3억 5천? 올해는 한 5억 정도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양 황토마늘의 우수성에 주목해 젊은 나이에 귀농한 후 마늘 가공업을 하고 있는 신은석 대표.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청년 농업인 신은석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와, 이 진하게 봐봐. 오. 다 먹기도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진짜 그 노력이 와 증명하네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뭔가 잠깐만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잠깐 더 먹어봐야겠어요. 활기찬 농업, 나는 농부, 대한민국 농업인들을 응원합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포항의 창작 1번지 꿈틀로 오늘의 문화 맛집 주인공을 찾아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꿈틀로에서 캔들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승빈이라고 합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근사한 향기로 공간을 채우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향초. 단지 사랑받는 인테리어 소품, 그 이상의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캔들 공예는 또 기본적으로 좋은 향기와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캔들을 만드는 동안 기다림의 과정 역시 그 캔들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그 후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을 갔을 때 어떤 물품이 있었다보다 어떤 향이 나더라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내리의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향기가 주는 그 힘은 상대적으로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들 역시 그런 향 공간의 향기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작은 향초 하나가 방 하나를 향기와 낭만으로 채우는 마법. 그 매력에 푹 빠져 캔들 공예가가 됐다는 윤승빈 씨. 이 길을 걷기까지 그는 어떤 길들을 지나왔을까요? 학창시절부터 금속공예를 전공으로 공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생활 여건이나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 포기했던 그 꿈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컸었고, 또 그 금속공예라는 것이 또 집에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품목은 아니었다 보니까 홈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후각적으로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캔들의 매력에 빠져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공방까지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속 공예를 전공했고 소도구 제작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윤승빈 씨. 금속 공예의 꿈은 접었지만 그의 예술적 감각과 창작 욕구는 캔들 공예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그만의 개성이 넘칩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가 깊은 작품은 꿈틀로에 입주를 하고 첫 전시회 작품이었던 포항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포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 바다를 보면서 커왔던 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캔들로서 캔들을 바다를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고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포항의 꿈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항 랜드마크인 상생의 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캔들 작품이고요. 바다를 초가 흘리는 모양으로 표현을 해서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포항 바다에서 주운 조개들을 모아 데코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라든지 비라든지 저는 자연현상을 캔들에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오로라 표현, 비 표현, 또 구름 표현 등 다양한 기후를 표현하는 캔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상에 휴식을 주는 캔들을 만들어 내가고 싶었고, 그 휴식을 즐기기 위해 구름을 한번 본다던가 비를 한번 본다던가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캔들로 표현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앙증맞고 예쁜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던 향초. 하지만 윤승빈 씨는 말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의미와 주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캔들의 세계라고. 그의 캔들 공예가 꿈틀로를 만나 더 넓고 깊어진 것처럼 말이죠.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 청년 작가 두 명이 이 꿈틀로에서 자신의 꿈을 품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고 아,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내 꿈을 펼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꿈틀로 포항 그 문화예술창작지구 여기를 무작정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입주를 한 계기로 캔들 공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윤승빈 씨를 꿈틀로로 이끌었다던 그 주인공들은 바로 꿈틀로에서 음악을 하는 청년들인데요.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기도 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도 하면서 청년 작가들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작년 12월에 고민보다 고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사연, 청년들의 고민을 사연에 담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연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꿈틀로에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 청년 작가를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먼저 손을 건넸었고요. 그 계기로 돼서 우리 같은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에게 그 작품을 전달함으로써 당신의 사연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캔들 공예 같은 부분은 시각과 후각을 표현하고 있고, 음악은 청각을 표현하는데 서로 이제 부족한 점들을, 음악이 안 보여지는 것들을 공예가 채워주고, 또 공예에서 안 들리는 것들을 음악으로 채워주어서 새로운 경험을 또 저도 하게 됐습니다. 캔들을 통해 꿈을 펼치고 자유롭고 기발한 방식과 접근으로 더 많은 꿈을 만들어가는 윤승빈 씨. 그가 꿈틀러에서 차곡차곡 쌓아갈 내일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캔들 공예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편안함을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현재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로 다양한 작품이라든지 다양한 캔들 공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청년 작가들과 협업하는 전시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향초 하나에 큰 기쁨과 의미를 담아내는 캔들 공예가 윤승빈 씨가 그려갈 향기로운 캔들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지만 여수를 소재로 한 그림책도 동요도 없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주만은 새 친구가 뭉쳤습니다. 여수를 주제로 사랑스러운 그림책을 만들고 동요와 영상을 통해 알리는 싱싱 갓도그 팀. 재기발랄한 청춘들을 소개합니다. 싱싱 갓도그 팀의 멤버 홍미령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서울에서 편집자로 활동했던 그녀는 고향인 여수로 돌아와서 마음에 품고 있던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발간한 그림책은 총 4권.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책들입니다. 엄마들이 독후 활동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걸 해줘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직접 그림책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재미나게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딱 덮고 나서 이 책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 책들은 다 그렇게 몸놀이를 하고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입니다. 홍미령 작가의 최신작인 싱싱 갓도그는 고향 여수에 대한 애정으로 완성한 그림책인데요. 한 권의 책에 여수의 명소와 음식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림책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온 홍미령 작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수가 어디야? 딱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아직 어린 친구들한테는 여수는 좀 낯설고 먼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안 와본 친구도 있고 해서 재미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또 너무너무 귀엽고 재밌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가 또 뭐가 있을까, 여수의 특산물인 갓과 핫도그를 접목시켰을 때 재밌는 캐릭터를 탄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 핫도그와 갓을 접목시켜서 갓도그가 되었습니다. 홍미령 작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싱싱 갓도그는 제주 많은 친구들 덕분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림 작업과 굿즈 디자인을 담당해주는 디자인 전공자와 노래와 영상 편집을 도맡아 해주는 보컬리스트까지 참여하면서 동화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빵으로 잡았잖아요. 핫도그라는. 그래서 모든 케이블카가
지금 빵이에요. 이것도 핫도그. 이거 미국식 핫도그 같죠. 그렇죠. 치즈를 뿌린 핫도그로 배를 만들었고 케이블카를 이렇게 쿠키, 에 머핀. 머핀. 머핀으로 초코칩이 박힌 머핀이 케이블카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회사를 서울에서 다닐 때 출판사를 다녀서 항상 회의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내려와서는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웠는데 그림책 이야기를 하고 그림 이야기하고 글 얘기를 했을 때 소통이 이렇게 잘 된 친구 처음 봐가지고 아, 이 친구랑은 조금 작업을 나중에 같이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썼던 원고를 여러 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저는 이 원고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건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 작가예요. 예, 선생님께서 그림책 내용을 주시면 그것을 이제 토대로 캐릭터 만들고 그 다음에 콘티 작업하고 스케치하고 채색 작업까지 하는 예, 그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로 좀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샌드 아티스트로 활동해온 은주 씨는 싱싱 갑도그를 통해 그림 작가로 데뷔했는데요. 첫 작업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결과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싱싱 갑도그 팀으로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면적인 그림책을 넘어 입체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 굿즈 상품을 제작하는 게 첫 번째 시도라면 두 번째 도전은 동화 속 내용을 토대로 동요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홍미령 작가가 노랫말과 멜로디를 붙이면 보컬리스트인 승현 씨가 동요에 맞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완성합니다. 신비의 모래 삼사 또 사도 한 공룡들의 놀이터 땅 위의 공룡 트리케라톱스 하늘의 잉녀 프로테라로돈 바닷속 어려 이크티오사우루스 모두 모여 숨바꼭질 시작해. 같이 모이면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또 서로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더 역할 분담이 잘 되고 또 그중에 이제 뜻도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이 그림체 작업을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게 혹시나 있을까? 그러면 동요를 함께하는 그림책 동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그러면 내가 노래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주위에서 잘 어울린다고 좋은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맛 맛있는 간 먹고 먹 맛있는 간 쓰고 싱싱싱싱싱 달려간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팀이 딱 어벤져스라고 저는 맨날 칭하거든요. 어벤져스가 딱 모였다는 부분에서 너무 기쁘고 솔직히 노래가 없었다면 제가 원했던 거에 50%밖에 못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운이 좋게 노래까지 만들어지고 영상까지 만들어져서 힘들지만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세 사람. 각자의 본업 때문에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동요의 배경이 되는 여수의 명소를 찾아가서 재미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섬부터 먼저 이제 장도 찍었으니까 오동도 그다음에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입구 쪽에 앉아가지고 뚜구뚜구뚜구 핫도그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볼까요? 핫도그 땄습니다 오동도에 이래가지고 이제 한 컷 촬영하고 그다음에 용굴 앞에 가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러 노래를 불러드리고 갑니다. 처음부터 동화책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노래와 함께한 그림책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수의 섬을 우리 갓도구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들 거고 지금 첫 번째로는 장도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오동도 이렇게 사도 이렇게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작업할 예정입니다. 남해안의 반짝이는 섬 오동도. 여수가 고향인 세 사람에겐 학창시절 소풍을 왔던 추억의 장소이자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주는 공간인데요. 속속들이 알고 사랑하는 곳이기에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게 샘솟습니다. 갓도그팀의 이 열정 덕분에 재기발랄한 영상이 탄생하겠죠? 하나, 둘, 셋.
시작. 아름다운 여수엔 예쁜 섬 많아. 반짝반짝 은빛 바다 365개 섬. 뭐가 더 예쁜 쑥쑥쑥 어덩덩이 동동 동백꽃 그모대의 미랑 비랑끼 빵빵빵빵 빵빵쿠 섬섬 들어갈 사람 모두 모여라. 팀끼리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기도 쐬고 또 이렇게 여수의 좋은 곳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렇게 들뜨고 정말 좋은 이 기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싱싱갓도그의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동요도 한 달에 한 곡 정도는 작사 작곡도 열심히 할 거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같이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의 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신명나게 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선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다재다능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여수 이야기는 여수를 더욱 행복한 도시로 이끌어주겠죠. 싱싱갓도그팀의 희망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네, 갓 쓰고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다재다능한 청년 3인방의 열정과 에너지가 여기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싱싱갓도그 이들이 앞으로 여수의 명물로서 보여줄 행복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